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세대학교 박상미, 박지혁 교수가 2019년 도에 발표한 한글판 라이프 밸런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입니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균형 평가를 위한 한글판 라이프 밸런스 척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 라이프 밸런스 척도의 한국어 번역, 역번역, 원저자 검토의 과정에 거쳐 번역본을 완성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13명이 작업치료사에게 LBI 위 한국어 번역본에 포함된 53개 항목의 적합도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집하여 아이템 레벨 컨텐트 밸리디티 인덱스 ICVI를 산출하였습니다. 수렴타당도는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한글판 쇼트 옴12 헬스 서베이 퀘스처네어 버전 2 SF-12VE와의 상관계 수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및 검사 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165명이 대상자에게 조사한 설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KLBI에 포함된 53개 항목에 ICVI 위 평균은 0.79로 나타났습니다. 수렴타당도 분석에서 KLBI 위 총괄 점수와 한국판 WHOQL BREF와 한글판 SF-12VE 위 정신적 건강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점 3, 5, 6, B는 점 0, 1, 점 4, 9, 0, P는 점 0,1로 확인되었습니다. 신뢰도 검증 결과 노인과 성인 집단에서 도출된 크론바흐 S 값은 각각 전 8,7, 전 8,3,1였습니다. 결론. KLBI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작업균형 평가 도구로 확인되었으며,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저하 혹은 참여하고 있는 활동 영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작업적 불균형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일상생활 양식의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목적의 평가 도구로 활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박상미, 박지혁, 2019, 한글판 라이프 밸런스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7권 1호, 페이지 15에서 26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